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비쟁이 늙은 오랑캐 할매 한 분 모시고 왔어요. 제목! 오랑캐 시엄마가 침략을 했어요. 성질 나가지고 제대로 확 쳐발랐는데 할매가 부들부들하네? 깔깔깔깔깔깔깔. 언제? 시모한테 눈눈이 해줬는데 싸가지 없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차 이제 5개월 된 애기 엄마입니다. 시댁, 친정 다 근처에 있고 코로나 터졌을 때 출산을 하는 바람에 조리원에 못 갔어요. 대신 친정에서 몸조리 두 달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 시댁에 남편이 사진이랑 동영상 자주 보내드렸었고요. 또 저희 아기가 양가 모두에게 첫 손녀라 사랑 듬뿍 받고 있죠. 해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저희 시모 말투가 진짜 너무 해그지 같아서 참다 참다 이번에 확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렸는데 뭔가 두근두근해서 글 써봐요. 그러니까 저희 결혼하고 한 두 달 정도 지났을 무렵에 그때부터 4년 전 시모의 말투가 거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니게 엄마? 니네 엄마? 야! 야! 쟤! 니는 야! 그랬냐? 그랬어! 이런 말투들. 그리고 그 특유의 억양이 있습니다. 거친 억양, 성질난 것 같은 짜증나는 억양 말이죠. 사실 그 이전까지는 마치 품위가 있는 사모님 마냥 어머 그랬니? 어떡하니? 하시다가 갑자기 저러시니까 뭐지? 싶어 더 당황스러웠는데 남편이 우리 엄마가 원래 저랬어! 이러는 걸 보고 아 본 모습을 숨기고 계셨던 거구나. 그럼 나도 착한 며느리는 잡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아무리 그렇다 한들 막 진짜 못돼 처먹은 그런 며느리로 살았던 건 아니고요. 다만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당하고 있진 않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니네 엄마나 야 같은 말을 한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기분 나쁜 티 팍팍 내고 그러지 마세요 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니네 엄마 이거랑 야 이 말은 제 앞에서 사용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타고난 천성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랬냐? 어 그랬어! 자는 자 꼬라지 마라 니는 등등 이런 애매한 말투는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말 그대로 이런 말투는 저도 뭐라 하기 애매해요. 뭔지 알겠어. 아무튼 그러고 살고 있는데 바로 2주 전이었죠. 제 생일날. 그러니까 어머님은 저를 싫어했습니다.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밥을 사준다며 오라고 하셔서 신랑이랑 갔는데 막상 도착을 하고 보니 집에다 상을 차려놓으셨네요. 나가서 먹자더니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막 먹자 이러시는데 사실 그래요. 저희에겐 어린 아가도 있고 그런 만큼 또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니니까 해서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요 지금 모유 수유 중이긴 한데 음식은 그닥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잘 먹는 편입니다. 다만 너무 매운 음식이나 갑각류 알레르기 있어요. 또 술은 안 마시죠. 그런데 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니까 미역국이랑 신우가 사온 갈비찜, 핵불맛 신우가 좋아해요. 되게 매운 거. 그리고 게장, 김치, 무생채, 가지볶음, 딱새우, 랍스터. 나한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걸 분명 아시는데 상을 보고 아 이거 내 생일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지만 그런데 사실 이건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신랑보다는 제 입맛에 맞춰서 요리를 해주시니까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물론 그렇다 해도 기분이 썩 좋진 않았지만 말이죠. 아무 티 안 내고 그냥 다른 거 먹었습니다. 미역국이랑 몇 가지 다른 밑반찬들 말이죠. 사실 저희 신랑도 처음엔 이거 보고 표정이 굳었었어요. 아이씨 엄마 땡땡이 알러지 있는데 뭐고 이게 이러면서 정색을 하니까 야야이 이게 요즘 철이란다. 수율이 좋대. 그리고 땡땡이는 이거 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매운 갈비찜을 제 앞으로 슬쩍 밀어주시는데 딱 한 입 먹어보고 너무 매워서 그 뒤로는 아예 손도 안 댔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끓인 그 맛대가리 없던 밍밍한 미역국 입에 대충 쑤셔넣고 쇼파에 기대 아기를 보고 있는데 신우이가 언니 초 불어야지 얼른 와요 이러길래 갔더니 베스킨땡에서 사온 베스? 뭐? 신우가 사온 거예요.
여섯 가지 맛의 케이크 보이네요. 그리고 그중 두 조각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민트 초코 맛입니다. 보자마자 바로 자리에 착석했죠. 초 불고 각자 접시에 덜어 먹는데 저는 당연히 민트 초코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시 쇼파 쪽에 와서 먹고 있는데 시모가 그런 저를 쓱 봅니다. 땡땡이 너 그거 막 이상한 맛 나는 거 아니냐 그거? 응? 이상하진 않고요.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맛 아니냐고. 너는 참 특이한 걸 잘 먹는다. 그 너네 집 치약도 그 맛 아니냐? 맞아요. 어머님 그거 기억하시네요. 호호호호. 내가 그걸 어떻게 잊겠냐. 입에 들어오는 순간 너무 역해서 바로 뱉었다. 아니 근데 너는 참 좋아해도 어쩜 그딴 맛을 좋아하냐? 어? 아 엄마 그만해. 저거 일부러 사온 거야. 언니 좋아하는 거 알고 내가 일부러 사온 건데 왜 자꾸 무안을 줘? 그리고 그건 개인 취향이잖아. 그만해. 이러면서 시누이가 중간에서 막 말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시모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이게 뭐? 민트? 아니 민트 초코! 이러니까 시모가 애기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하는 말. 아이고 우리 꽁꽁이는 민트 맛 전 먹겠네? 이 맛대가리 없는걸?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라. 이러시는데 순간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신우랑 신랑이 동시에 엄마 미쳤어 그만해! 이러면서 막 대놓고 뭐라 하긴 했는데 기분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집에 가자! 이러고 바로 나왔죠. 그래도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아니 어머님 왜 자꾸 저러시는 거야? 당신이 쓰는 말도 진짜 저급하고 너무 듣기 싫어! 이러면서 막 화를 냈더니 신랑이 대신 사과를 하는데 이게 또 그렇잖아요. 신랑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에휴 내가 못 살지 이러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런 후 한동안 2주 동안 연락 안 하고 쭉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낮에 전화가 걸려와요. 어머님한테. 열무김치 담궜으니까 어서 가져가라. 아니에요. 전에 저희 엄마가 주신 거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말고 아가씨한테 주세요. 어머님. 내가 너한테 주려고 그러냐? 우리 아들 주려는 거지? 그럼 땡땡이 아빠들어 퇴근하고 들리라고 할게요. 에이그 진짜 됐다! 내가 들고 갈 테니까 30분 뒤에 문이나 열어! 이러고는 대답도 하기 전에 전화를 뚝 끊어버립니다. 이 할매가.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서 벨이 울리길래 얼른 열어드렸거든요. 그랬는데 헐 이 할머니 보소. 얼굴에 분노와 짜증 그리고 심술이 막 덕지덕지 붙어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을 합니다. 너 지금 뭐하냐? 얼른 안 받고. 지금 애기 안고 있잖아요. 그냥 밑에 내려놓으세요. 네 눈엔 내가 택배기사로 보이냐? 아니요 어머님 그건 아닌데요. 그래도 지금 제가 손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냥 여기 두시면 제가 애기 내려놓고 냉장고에 넣을게요. 이러니까 그냥 거기다 내려놓으세요. 이러니까 현관 앞에다 막 집어던지듯 내려두고는 집안으로 성큼성큼 끼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머님 뭐 커피라도 한잔 드릴까요? 이러니까 됐다! 이러시더니 주방으로 걸어가 물을 벌컥벌컥 드시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런데 아이씨 이 할매가 저희 집 냉장고를 막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내가 전에 만들어준 반찬 다 어디 갔냐? 다 먹었죠. 벌써 한 달이나 됐는데. 그럼 이건 누가 만든 거냐? 응? 내가 준 거 아닌가? 그거 저희 엄마가 해주신 거예요. 근데 어머님 저 애기한테 모유 수유해야 하는데 어떻게 땡땡이 아빠 집에 올 때까지 계실 거예요? 이러니까 이 할매가 못 들은 건지 아니면 못 들은 척을 하는 건지 딴소리를 해요. 너 점심 먹었냐? 네 저는 방금 전에 밥 먹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같이 안 드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집 근처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점심은 보통 집에서 어머님과 함께 드세요. 몰라 그 망할 영감탱이. 오늘은 회사 사람들이랑 먹는다던데. 근데 너 뭐 먹었냐? 나도 배고프다. 밥 좀 줘. 저는 어제 저희 엄마가 닭갈비 만들어 주신 거 그거 좀 남아서 아까 그거랑 밥 먹었어요. 근데 지금 애기 수유 시간이라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뭐? 닭갈비? 그거 엄청 매운 거잖아. 그거 먹고 수유하면 매운 젖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요 어머님 그거 하나도 안 매웠어요 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는데 오늘따라 귀가 많이 어두운 건지 아니면 작정을 한 건지 자꾸 딴소리만 해요. 그것도 사람 열받는 소리만 골라서 말이죠. 아이고 우리 땡땡이는 지금 엄마가 맨날 이렇게 이상한 것만 먹어도 되는데 그런 모유 먹고 제대로 클 수 있겠냐? 그러다 나중에 막 너처럼 이상한 알러지 같은 거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오? 아씨 진짜 안 그래도 짜증 팍팍 나는데 이때 완전 개빡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머님은 모유 수유할 때 뭐 드셨는데요? 뭐? 나? 당연히 미역국만 먹었지. 1년 넘게 먹었다라며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어머 정말요? 그래 어쩐지 그래서 애 아빠 갑상선 질환이 생긴 거구나. 사람들이 미역국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던데 그 말이 딱 맞네요. 어쩐지 어쩜 좀 아휴 실제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고요. 어머님도 알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런 소리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 자식이자 당신의 손녀딸한테 자꾸만 모유가 어떻다느니 알러지가 어떻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시니까 성질이 나서 저도 똑같이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매가 대분노를 합니다. 눈을 도깨비처럼 부릅뜨고 다가와요. 그리고는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다시 말해봐! 이러길래 똑똑히 들으시라고 한 세 번 정도 더 말씀드렸는데 저보고 싸가지 없는 년이라면 욕을 하세요. 너 앞으로 나랑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이 못돼 처먹은 년. 어디 시엄마한테 어? 어쩌고 저쩌고 나불나불 불나불나. 이렇게 막 당신 혼자 소리를 막 지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후 8시 신랑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어? 아까 엄마한테 전화 받았는데 뭔 일이야 이거? 이러길래 있었던 일 싹 다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어 그랬어 잘했네 라며 칭찬을 합니다. 그 성격에 먼저 사과할 위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먼저 사과하기 전까지는 전화도 받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 외 나머지는 자기가 막아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먼저 사과하기 전까지는 얼굴 볼 생각 없고요. 남편도 알겠다 했고 뭐 지금 바로 옆에서 쿨쿨 자고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자꾸 아까 일이 생각나 잠이 안 와요.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두근거리고 아무리 그래도 갑상선 드립은 좀 심했나 싶고 심호 부들부들 하는 거 보니까 분명 속은 시원한데 남편 생각하면 또 미안하고 찝찝하고 그러네요. 그래요. 댓글 1번 잘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정상이네요. 2번 괜찮아요. 찝찝해야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인 대 성인으로 보면 미친 건 심효 쪽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꺼내지도 못할 말들 만만한 며느리한테 쉽게 하는 심호 따위 시궁창에 쳐박아도 됩니다. 아니 더 밟았어야지. 3번 선빵 날린 건 심호예요. 잘 때리셨습니다. 아니요 허디 걸고 넘어질 게 없어 손녀를 걸고 넘어져. 심호가 먼저 쓰리 자식을 건드렸으니까 똑같이 지 자식을 건드려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절대 먼저 사과하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마요. 그렇습니다. 오랑캐는 무찔러주는 게 제 맛이죠. 감사합니다.